안녕하세요. 브럼브럼 브럼터 타이크입니다. 노와다요 화분 택배 믿음 가시죠. 정말 믿음 가는 매장입니다. 택배는 뭐 걱정하지 마시고 쫙 지나주세요. 자, 신상품들. 자, 가마에서 나온 뜨끈뜨끈한 아이들 좀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와, 뭐 4개 만원, 뭐 이렇게 또 3개 만원, 이렇게 저렴한 화분부터 휴지 곰방도 있지만 또 큰 대형 분도 있고요. 꽃사지 꽃사지 분도 있고요. 자, 작은 곰방 분도 이렇게 거리 분도 있네요. 네, 더 나은 분. 사장한테 더 나은 분도 있고요. 자, 본토 곰방 분이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본토 곰방 분이 이렇게 다 사각 분들 작은 것부터 중형부터 대형까지. 자, 본토 곰방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자, 사장님이 또 본토 곰방분을 또 굉장히 저렴하게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토 곰방분 이렇게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나 요 롱분 너무 마음에 드는데? 13,000원밖에 안 해? 우와. 자, 대형 본토 곰방분. 야, 이게 어떻게 2만원밖에 안 하냐고. 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자, 4개의 만원 화분들. 너무 귀엽죠? 자, 이렇게. 공방분들만 모았습니다. 우리 또 이 노아다육에서만 볼 수 있는 화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선보이는 공방 화분이에요. 호산 공방 화분인데, 호산 공방 화분 원형꽃 A 분입니다. 자, 19×10이니까 제일 잘 쓰이는 화분이죠. 2만원짜리를 13,000원에 드립니다. 자, 호산 공방분입니다. 이렇게 꽃 코사지분. 어떻게 이런 공방분이 13,000원이 될까요? 19×10입니다. 자, 뭐 꽃 모양들은 가지각색이에요. 어우, 금꽃도 있어요. 가지각색. 랜덤으로, 일단은 랜덤으로 가고, 뭐 특히나 먼저 하시는 분들은 아, 나는 이런 색깔이 좋은데 이런 색깔 좀 더 꼽아서 하시는 분들은 있으면 해드릴게요. 아, 이런 것도 참 고급지네요. 색깔이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호산 곰방 화분. 야, 이름도 잘 졌다. 바위섬 대품. 바위섬 대품. 진짜 멋있지 않아요? 이런 화분들. 이런 화분들이 진짜 이거 수제 화분의 진가지요, 진가. 자, 바위섬 대품. 입구는 16이고 높이는 15cm예요. 35,000원인데 25,000원이면 만 원에 깎아드려요. 만 원에 깎아드리고 다리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있죠. 호산 써 있죠. 이렇게. 자, 색도 좀 여러가지고 모양도 여러가지고요. 수제 공방 화분입니다. 자, 호산 바위섬 대품. 뭐 창식계도 좋고요. 뭐 군생 신계도 좋을 것 같아요. 호산 공방 화분 바위섬 중품입니다. 자, 입구는 12cm고 높이는 11cm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호산 써 있고요. 자, 정말 멋진 화분. 이런 화분 좋아하시는 분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자격도 저렴해 주시기 때문에. 자, 2만원짜리 12,000원. 무려 몇 프로? 이거요? 40% 할인이잖아. 자, 대박입니다. 자, 이렇게 멋진 화분입니다. 호산 곰방 화분. 자, 4번은 호산 곰방 화분 원형꽃 B예요. 아까 원형꽃 A가 있었고 요거는 원형꽃 B죠. 이것도 19×10인데요 이제 꽃 모양이나 이런 모양이 조금씩은 달라요. 자, 이렇게. 자, 호산 써 있고요. 코사지인데 예쁘네 이거. 예쁘. 이거 청색 이뻐. 부다님이 좋아하는 색깔. 그러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네. 요것도 있고. 2만 원짜리 12,000원에 드립니다. 부다님이 좋아하는 이거 가져가야겠네 부다님. 아, 이거 이쁘다. 지금은 부다님이 좋아하는 걸 위주로. 이건 12,000원에 이런 꽃 코사지 종방화분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거 예쁘다. 자, 여러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예쁘다. 12,000원이에요, 매니저님. 이거 마음에 들어. 저렴하지? 이거 마음에 들어요. 곰방화분 원형 특특대. 원형 특등대. 특특대. 아, 특특대. 이걸 어떻게 해서? 자, 이런 거 화분을 택배로 판매해 주시는 매장은 없죠? 없어요. 여기 매장만, 노아다육 매장만 특별히 해 주시는 거. 사장님이 자신 있어요. 안 깨지고 가세요. 입구는 16cm. 입구는 16cm. 잠깐. 입구가 16. 높이가 18이라고? 그러네? 맞네? 우와. 5만원짜리를 35,000원 해드려요. 야, 이거 특특 대형 화분 35,000원. 짱이죠? 공방 화분 6번입니다. 와인잔 A예요. 와인잔 A. 자, 이렇게 와인잔처럼 생긴 화분이고요. 자, 그림이 다 달라요.
그림이 다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 아이 입고는 9cm고 높이는 10cm. 다섯 개 2만원. 다섯 개 2만원. 와, 얼마야 도대체? 한 개다? 다섯 개 2만원이면 아, 2,000원씩. 개당 5,000원? 맞아? 개당 8,000원짜리를 5,000원에 주신다는 거예요? 25. 아닌데? 더 싸게 주시는 건데? 다섯 개 2만원이면? 그러네. 다섯 개 2만원이면은 그럼 네 개 값만 받고 한 개를 더 드리는 거야. 그렇네. 4 플러스 1. 오, 다섯 개 2만원입니다. 4 플러스 1이네요. 그렇죠. 이쁜데? 예쁘다. 네 개를 사면 하나 더 주시는 거죠,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자, 7번은 와인잔 B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다섯 개 2만원. 랜덤으로. 얘는 좀 모양이 좀 이렇게 생겼어요. 와인잔처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4 플러스 1이 확보가 된다. 아, 깔망을 바람구멍. 통기가 밑으로 되니까 깔망을 네, 위에다 넣어야 된다는 거죠. 네, 밑에도 넣으면 안 되고 네, 위에다 넣어야 된다는 거죠. 모양을 잡느냐고 이렇게 이중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공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그러네. 지금 네, 엄청 네, 힘든 건데. 이것도 네 개, 네 개, 그러니까 하나당 5,000원씩 해서 네 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들여서 다섯 개에 2만원. 자, 호산 와인잔 김분. 김분도 되게 특이하죠. 특이하다. 우와.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김분도 마찬가지. 이거는 4개에 2만원. 자, 6,000원씩 했을 때 이것도 정말 싸게 주신 거예요. 4개에 2만원에 드립니다. 완전 특가죠. 호상곰방분 9번입니다. 이거는 미니 컬러분이에요. 아이고, 예뻐요. 가벼워요. 너무 좋죠. 가볍고 예쁜 미니 컬러분. 자, 이거는 입구는 8cm고 높이는 7cm예요. 미니분이죠. 아이고, 이쁘죠? 미니분. 이렇게 가볍고 예쁩니다. 자, 네 개에 만원, 색상은 랜덤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개에 만원, 색상은 랜덤. 본토 공방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본토 공방분이. 자, 여기 본토라고 써있죠? 완전 큰 사이즈. 자, 22. 입구는 22, 높이는 21. 완전 큰 사이즈. 원형 무늬 특대예요. 3만원짜리 2만원 드려요. 이렇게 큰 화분은 어떻게 2만원에 주신다고. 좀 들어봐, 범위전. 아니, 이거를, 이런 화분들 택배 다 안 해주거든요. 야, 물구녕, 배드구녕 확실하고요. 근데 심지어 가벼워요. 가벼워. 이 가을날에 딱 어울리는 화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세요. 너무 좋아. 이거는 2만원에 목대가 특가로. 있는 다육이들 좀 심어 놓으시면 괜찮고요. 정말 작품이 될 것 같죠. 네. 자, 모양도 조금씩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자, 원형 무늬 특 대형입니다. 2만원에 드려요. 이게 2만원이라고요? 네. 토금방분 11번 화병 그림분. 나는 이 가격보고 깜짝 놀랐어. 자, 입구는 11이고 높이는 21인데 2만원짜리 13,000원에 드려요. 요즘 화분 비싸잖아요. 요거 13,000원에 못 사죠. 자, 이렇게 다리도 있고요. 야, 이런 농분이 13,000원이라고요? 이 사이즈가? 말도 안 돼. 11 곱하기 21? 21 높이가 와, 21. 입구는 11, 높이는 21인데 이런 그게? 걸로 앞에다가 옆에다가 딱 장식해 놓으시면 농부는 진짜 많이 필요해요. 꼭 필요하죠. 목대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이런 거 들어가니까. 그림들도 깔끔하게 너무 잘 나왔죠? 13,000원. 2만원인데 무려 13,000원에 드립니다. 2번 본토 공방분. 요거 그림분이라고 하죠. 원형 항아리 그림분이라고. 입구는 13이고 높이는 12cm인데 3만원짜리 2만원에 드려요. 무려 만원짜리다 깎아드리는데. 자, 보시면 그림이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와. 근데 가볍잖아, 얘네들. 이거는 약간 무슨 수묵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 본토 화분은 사장님밖에 못 가져오시나 본데? 그치. 여기밖에 없어, 놔. 이거 봐요. 근데 가볍고, 정말 다육이하기 좋은 화분이죠. 그리고 이게 배수가 참 좋은 의미거든요. 안에는 유약 처리 안 돼 있고. 자, 2만원에 본토. 공방분 그림분입니다. 또 공방분 13번 원형 항아리분입니다. 요런 거 많이 찾으시죠? 원형 항아리분. 창심기 너무 창심기 좋은 거. 화분인데 얘네들은 색상이 참 뭐라고 할까 좀 청동 느낌이 나는 색깔. 너무 좋죠. 자, 13. 아니, 가격이 이런 게 이 가격이 말이 되냐? 아, 9,000원이야? 50% 할인됐어. 대박. 심지어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사이즈인데. 그러니네. 이거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싹쓸이 한 분이 다 가져가셔도 괜찮아, 이거. 그렇죠. 18,000원인데, 9,000원에 할인해. 4번, 본토, 공방분, 원형, 중분입니다. 입구는 12cm고, 높이는 10cm인데, 만원짜리 6,000원 할인해드려요. 자, 40% 할인해드리고요. 자, 요건 국민이 심기 딱 좋은 사이즈네요. 네, 국민이 심어도 되고, 창심어도 되고, 너무나 좋은 사이즈고요. 자, 이렇게. 본토, 공방분. 저번에도 저희가 본토 공방은 거의 이제 다 나갔었었거든요. 이제 이게 항아리
우리 가마에서 나오기만 기다렸어요. 자, 네, 본토 이번에 공방분. 완전히 다 세팅을 해놓으셨네요. 6,000원이면 정말 저렴한 가격에 공방분을 개타실 수 있어요. 6번. 아, 본토 공방분도 이렇게 사각형이 나올 수가 있구나. 자, 작은 사이즈부터 사각소. 입구는 8cm고 높이는 9cm. 6개에 2만원? 그럼 이렇게 6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6개 2만 원. 이렇게 6개 2만원인 거예요, 6개. 6개 이렇게. 2만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말 저렴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4, 6, 24인데, 거기다 4,000원 또 깎아준 거지. 4,000원씩 하는 거를. 그러네. 그러니까, 뭐, 3,000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이 공방분이. 야, 이거 뭐, 이거는 뭐,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정말 강추 드릴게요, 사각분. 자, 6개 2만원. 완전 세일이죠. 사각 소분이었고요. 본토 금방부 사각 중분입니다. 입구는 11이고 높이는 11cm고요. 만 원짜리 7,000원 드려요. 이것도 너무나 좋죠. 미친 가격이네. 진짜 화분이 왜 이렇게 너무 저 사장님이 진짜 능력이 좋으신데 너무나 저렴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만 원짜리 7,000원 드려요. 11 곱하기 11인데 금방분 17번 사각 대분입니다. 15 곱하기 14. 자, 엄청 크죠. 와, 구멍 큰 거 봐. 15 곱하기 14. 자, 입구는 15여요. 그리고 다음에 25,000원짜리 16,000원에 세일해드려요. 16,000원에. 정말 좋죠. 자, 이것도 완전 득템가죠. 한 분. 한 분. 꽃사지 대형분입니다. 입구는 15고 높이는 11cm. 자, 22,000원짜리 14,000원에 드려요. 이거는 완전 저렴하게 주시는 건데. 그러네. 마지막. 마지막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 정리 세일에서 14,000원에 드리는데. 자, 이렇게. 꽃코사지 분인데, 꽃코사지도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요. 좀, 일단은 랜덤으로 가는데, 뭐, 저희가 이제 좀 먼저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좀 고를 수 있는 기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분이 한 다이에 다 가져가셨고, 한 분이 다 다이 하나 딱 올려놓으시면 자, 완전 14,000원 완전 득템가입니다. 자, 꽃코사지 중분입니다. 자, 남은 거 처분하시는 거예요. 자, 14 곱하기 10입니다. 입구는 14, 높이는 10이고요. 2만원짜리 12,000원에 드려요. 자, 소분 가격이에요, 이게. 12,000원. 자, 이렇게 몇 개 안 남았어요. 요거 다른 거 딱 싹쓸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더 나으면 꽃코사지 소분입니다. 입구는 12cm고 9cm인데, 자, 15,000원짜리 9,000원에 드려요. 이거 가격 속이지 않아요. 이거 원래 진짜 15,000원에 파시는 거예요, 이거. 더 나은 분. 근데 이거 9,000원에 드리는 거예요. 자, 수량 둘, 넷, 그래서 7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떠리 상품이에요, 떠리 상품. 더 나은 분 다 주세요. 이렇게 될 것 떠리 상품이에요. 원하는 사각블랙은 자, 입구는 10cm고 높이는 12cm죠. 2만원짜리 12,000원. 이것도 40%는 할인해 드리는데 자, 이렇게 더나운에서 사각분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12,000원에 떠리 합니다. 12,000원 떠리 상품 놓치지 마세요. 자, 더나운 숨쉬는 토분 테라코타분이라고도 해요. 자, 요 아이들은 25,000원짜리를 15,000원에 드려요. 와, 너무 좋다. 15,000원에 드립니다. 더나운 공방. 요건 좀 모양이 좀 달라요. 자, 입구는 18 정도 됩니다. 자, 이거 22번, 이것도 떠리 상품입니다. 15,000원. 작은 공방분. 자, 롱분인데, 요 아이는 이거 끈 빼고 쓰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매달아서 쓰셔도 괜찮아요. 매달아서 뭐 콩란이나 이런 거 심으셔도 되는데, 자, 모양도 다 달라요. 꽃이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다 달라요. 좋아하시는 대로. 아, 안 예쁜 아이가 없어요. 요 아이는 입구는 7.5고 높이는 17.5인데 28,000원짜리 15,000원 완전 대박 세일이죠. 이거 작은 공방분도 떠리 세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공방분 원형분입니다. 입구는 10cm고 높이는 9cm인데 12,000원짜리 요 아이들 8,000원에 드립니다. 8,000원에 드리는 작은 공방분. 국민이 신기에는 뭐 너무 좋은 사이즈죠. 자, 24번 25번은 작은 공방분인데 요건 아까 원형이었지 요거는 이제 사각분이에요. 사각분이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8 곱하기 8이고요. 이것도 12,000원짜리 8,000원에. 자, 일단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효진 공방분 나가겠습니다. 26번 효진 공방분 원형 나팔 대형입니다. 18,000원짜리 12,000원 드려요. 자, 노아의 화분은요 정말 사장님이 정말 조금 뭐 팔아서 남기는 것보다 지금 굉장히 저렴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저렴이. 자, 요게 이렇게 생긴 효진 금방분 저렴한 화분이죠. 자, 색깔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요.
자, 18,000원짜리 12,000원에 드리고요. 27번 효진공방본 원형 나팔 중입니다. 자, 요 사이즈와 요 사이즈 차이를 보세요. 요게 13 곱하기 11입니다. 13 곱하기 11. 만원짜리 7,000원에 드려요. 자, 요런 거 만원짜리 7,000원. 무겁지 않아요. 자, 무겁지 않고, 자, 다육이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화분인 것 같아요. 28번 효진공방본 원형 나팔 소호입니다. 자, 11 곱하기 9예요. 입구는 11이고, 높이는 9cm. 요거 8,000원짜리를 5,000원에 세일해 드립니다. 자, 5,000원 화분 요즘에 별로 없죠? 근데 요거 5,000원에 드립니다. 효진공방본 28번 5,000원입니다. 9번 효진공방본 화병형 중형형이에요. 화병형. 요렇게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화병형 중형인데,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색깔은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정말 가지각색이에요. 자, 입구는 12고 높이는 13이고요. 12,000원짜리 7,000원에 드립니다. 자, 요런 것도 7,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드리는 가격이죠. 10번 효진공방본 원형 특 대형입니다. 자, 23. 입구는 23이고 높이는 13cm. 25,000원짜리 15,000원. 만원이나 할인해 드리고요. 이거 무게도 있는데. 근데 저희가 여기 노아 사장님은 뭐 택배는 저희가 걱정을 안 해요. 정말 택배는 베테랑으로 싸시기 때문에. 이 큰 화분도 택배를 해주신다는 거. 자, 잊지 마세요. 큰 화분 택배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31번 효진공방부입니다. 원형 중형이고요. 입구는 16이고 높이는 10cm. 만원짜리 7,000원에 드려요. 요런 아이들 7,000원 드린다고요. 너무 이쁘죠? 나는 이게 마음에 드네요. 위에서 봤을 때 요렇게 된 거. 요런 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자, 색깔도 이렇게 같이 각색이에요. 자, 먼저 하시는 분들 좀 뭐 세레트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자, 요게 7,000원에 드립니다. 32번 효진공방부 일자 물결 원형 특대. 아이고, 비가 이렇게 오네요. 자, 16. 입구는 16이고 높이는 20cm예요. 자, 조금 목대가 있는 화분이에요. 대형이에요, 이것도. 자, 2만원짜리 13,000원에 드려요. 이런 화분도 13,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을까요? 아유, 이게 물결. 자, 없어요. 자, 노아에서는 이렇게 다 택배를 해드립니다. 자, 13,000원입니다. 32번. 33번 효진공방문입니다. 일자 물걸 원형 중형입니다. 두 개에 만원? 대박. 이거 하나와. 이거는 입구는 10이고 높이는 14인데, 이렇게 두 개에 만원이라는 거잖아. 그럼 5,000원이잖아. 원래는 6,000원씩인데, 그것도 두 개를 사시게 되면 만원에 드리는 거예요. 대박이죠? 와. 34번 효진공방 화병형 중형입니다. 이것도 두 개에 만원 주시네요. 이렇게 두 개에 만원. 자, 입구는 11이고요. 높이는 12cm고요. 이것도 계단 만원짜리를 6,000원에 할인했는데, 두 개를 사시면 또 만원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당은 6,000원에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사시는 게 이득이죠. 두 개 사셔요. 효진공방 항아리 초소 3개만원? 4,000원씩인데 6,000원짜리 4,000원에 할인했는데 3개를 사시면 만원. 3개는 12,000원인데 2,000원 또 깎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개만원을 드리는 거야. 얘네들은 국민이 심어놓으면 정말 예쁜 화분이에요. 이런 아이들 너무 예쁘죠. 효진공방본 원형 소. 자, 얘네들 위에서 봤을 때 너무 예뻐요. 여기 이게 있어서 요거. 자, 이렇게 예뻐요. 자, 12. 입구는 12cm고 높이는 8cm. 3개에 만원에 드려요. 한 개당은 4,000원씩 드립니다. 원래 6,000원인데 개당 사실 경우는 4,000원 드리는데 3개로 단위로 사시는 게 이득입니다. 37번 효진 원형 나팔 초소예요. 자, 입구는 9cm고 8cm. 입구는 9cm, 8cm. 네.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식이죠.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식인데, 요거는 4개에 만원.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에 만원. 원래는 개당 5,000원짜리 화분인데요. 군방분이잖아. 근데 3,000원에 세일해 주시는데, 4개를 사실 땐 또 2,000원 할인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개에 만원에 드려요. 대박이죠? 자, 38번 효진군방분 원형 초소. 요거는 이렇게 가벼워요. 이렇게. 뭐 꽃 모양이 하나씩 달려 있고요. 입구는 8cm고 높이는 7cm. 4개에 만원 드려요. 이것도 개당 4,000원짜리 3,000원 할인해서 또 4개를 하시게 되면 2,000원 또 할인돼.
자, 4개 만원 해드립니다. 자, 4개 만원, 3개 만원 행보. 야,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되시죠? 공방분인데, 거기다가. 뭐, 수입분도 아닙니다. 4개 만원, 뭐, 3개 만원 행보. 자, 문자로 주문해 주시고요. 자, 물량은 저희가 이제 사장님이 이제 이게 뭐, 가마에서 나오느냐고 좀 기다리셨어요. 조금 늦었는데, 이제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좀 유리해요. 빨리빨리 하시는 게 유리하고, 좀 남은 거, 또 색상이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떨이, 특히 떨이 상품. 더 나오는 화분들은 완전 떨이 가격으로 보시고, 이런 것들은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뭐, 득템의 기회네요. 문자 주세요.